안녕하십니까, 희경 선생님입니다. 자, 화법, 작문, 문법부터 9월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법, 작문 파트는 문제가 워낙 이번에 쉬웠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거의 없었죠. 문법을 중심으로, 화작문 파트는 문법을 중심으로 보도록 할게요. 문법이 좀 어려웠죠? 화법, 작문은 괜찮았어? 다 맞았어? 어제 채점 못해서. 아, 지금 보면서 채점하려고? 그랬어요. 시험을 봤으면 채점을 다 하고,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해설 강의까지 이제 왔다는 거는 본인이 이제 시험지 분석을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틀린 문제라도 다시 푼 상태에서 해설 강의를 보는 게 가장 좋다. 준비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화법 작문. 독특한 점이 있다고 그랬지? 화법 작문에서 이번에 특이한 점이 뭐예요? 문제가 특이하다고? 네가 더 특이해. 뭐가 특이한 거야, 이번에? 융합 지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래 1, 2, 3번 한 지문 화법 나오고, 그 다음 4, 5, 6, 7 융합이 나오고, 그 다음에 8, 9, 10 작문 단독이 나오고. 이게 계속 이어지던 추세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4, 5, 6, 7에 융합이 없죠.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아, 선생님. 화작 융합이 올해 수능에 안 나오나 보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냐, 안 되냐? 안 됩니다.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어. 요 형태를 따라갈 수도 있지만, 6평 땐또 나왔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화작 융합도 공부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번에 좀 그나마 문제 여러분들이 화법 작문 풀수 있었던 게, 문제 난이도도 높지 않았지만 중간에 융합지문 껴있는 게 없었다는 거.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첫 지문 풀고 두 번째 지문 딱 봤는데 화작 융합으로 이렇게 두 바닥 긴 지문 나오면 거기서 이미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잖아. 그게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화작까지는 무난하게 갈수 있었을 겁니다. 문법이 조금 어려웠어요. 그죠? 자, 한번 해볼게요. 1번에서 3번 발표 지문이 나왔어요. 발표 지문. 뭐 맨날 나오는 거지. 발표 지문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전략이 서 있죠. 우리 수업 시간에도 많이 배웠었고. 발표지문, 뭐를 중심으로 봐야 돼, 일단? 말하기 전략 중심으로 지문을 보시는 거예요. 지문 읽으면서, 내용에 함몰되면 안 된단 말이야. 산대? 산대? 뭐, 이걸 연구하는 것들이 있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이 지문은 뭐, 자세히 다루진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볼게요. 1번. 위 발표에 대한 설명. 이게 말하기 전략 문제인 거지. 읽으면서 체크가 돼 있어야지 다 읽고 나서 선택지 1번부터 다시 따라다니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아예 읽을 때 말하기 전략 중심으로 봤어야 된다. 답은 3번이죠? 청중하고 뭐 산대 그 공연을 본 적이 있대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 없습니다. 답 3번. 자, 문제 2번. 6평 때도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었지. 그림을 제시하고 자료를 준 다음에 적절한 것은. 너 그때 그거 틀리지 않았냐? 이번엔 맞았네? 이게 사람이다. 사람이라면 이래야 한다. 너이 문제 딱 보자마자, 6평 때 내가 틀렸던 그거, 이 기억났어요? 그건 기억 못했어? 이건 동물인 거야. 자기가 뭔가를 틀렸었으면 그걸 딱 기억하고 있다가, 이거, 내가 저번에 틀렸던 거네. 이번엔 맞았네. 자, 한번 볼게요. 자료 활용 문제인데, 이거잖아. 이 문제 풀때 주의할 점은 지문을 끝까지 읽고 나서, 자료 일그림이 뭐였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기억 관련된 설명이 끝나면 선택지 기억에 관련된 걸 보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답이 5번입니다. 움직이는 원리, 디귿과 관련이 있죠. 자, 다음 문제 3번. 독특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 유형은 약간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지금 뭐냐면은, 발표 후 청중의 질문에 대한 발표자의 답변이 이거야. 뭐 물어봤게? 이겁니다. 얘가 답변이라고 한다면 질문이 뭐였을까? 이거잖아. 이 안에서 이제 포커스를 잡아야 돼. 여기서의 포커스가 뭐야? 인물과 동물을 나타냈어요. 산대가 인물과 동물을 나타냈겠니? 그 안에 있는 인형에 대해서 물어봤겠지.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꿈꾸던 이상향 속의 존재들이지요. 그러면 그 인형의 의미를 물어본 거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첫 질문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풀어도 다 맞출 법한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다음 4번, 5번. 면담. 면담 지문이 나왔습니다. 두 문제짜리. 그러니까 이거 원래 융합짜리인데 융합 없이 그냥 갔다 이거지. 이게 풀 때까지도 기분 괜찮았죠? 쑥쑥 풀렸을 거야.
자, A와 B를 보미니까 뭐 책 편지 서비스에 대한 건데 A 끝나고 일단 4번 딱 집어넣었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선택지 몇 개 쳐냈어야 되는 거죠. 근데 A만 집어넣어도 1번 날라가고 2번 날라가고 뭐 5번 날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다음 B를 대입하면은 답이 4번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쉬운 문제들은 가볍게만 설명할게요. 자, 문제 5번. 학생이 활용한 글쓰기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시 말하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드러나지 않은 게 뭐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 드러나지 않은 게 뭐냐? 4번이지? 학생이 활용한 글쓰기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을 보면 면담에서 알게 된 책편지 서비스 신청 방법. 분명히 이제 지문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보기박스에 어떤 방식으로 책편지 서비스를 신청하는지 그게 안 나오죠? 그러니까 답은 4번. 4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7번 장문입니다. 문제 6번, 7번. 자신을 성찰하는 글을 썼다. 이것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시험에 나올 법한 그런 형태의 쉬운 지문입니다. 6번. 가와 나를 통해 글쓰기 과정을 이해하시오. 이거 어떻게 풀었어야 되지? 선생님이 타임어택에서 끊임없이 강조했던 거. 두 가지를 물어보면은 둘 다 읽고 풀면 헷갈린다. 왜냐? 선택지들이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게 돼 있을 테니까 하나 끝나고 바로 때려넣어라. 이렇게 했죠? 학생 1만 읽고 바로 봤어도 답은 그냥 나오지. 선택지 2번 보면 학생 1은 식물이 자라는 모습하고 관련이 없어요. 학생 2와 관련이 있지. 답은 2번. 이런 문제 풀 때 조심할 점, 시험장에서 하나 읽고 하나에 대한 승부를 내야 된다. 다 읽고 풀면은 헷갈린다. 그 다음 문제 7번. 기억에서 미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거는 보기박스만 봐도 지문하고 딱 한번 알 수 있지? 5번 보면은, 4번, 리를 보면 노력에 따라 목표한 결과를 얻는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어. 이거는 지문과는 다른 자신의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공통점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이고. 그 다음 8, 90번 확증 편향과 관련된 장문 지문. 뭐 신유형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문제가. 원래 장문 파트에서는 한 문제 정도 신유형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신유형이라고 할 만한 게 없네요. 8번. 나에 활용된 것은, 그냥 나 보고 푸시면 되겠네. 그죠? 처음 시작하자마자 미국의 무슨 대학생들에게 이거 나오지? 사례입니다. 답은 4번. 자, 다음 문제 9번. 나에 제시된 확증 편향과 관련된 그 빠지지 않기 위한 방안이 몇 가지가 나오죠. 뭐 첫째 나오고 그 다음 다음으로는 나오고 마지막으로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방안에 대해서 보기를 바탕으로 비판을 한답니다. 비판. 그러면 지문에 나온 방안을 그대로 쓴 선택지는 당연히 안 되겠다. 그걸 비판해야 되는 거고 그 비판의 소스가 바로 이거다. 이거 보면은 갈릴레이는 지동설이 옳음을 주장했어. 하지만 당시 과학계가 이거를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경직된 사고 과정에 사고 방식이 빠져 있었던 거지. 그럼 4번 봐봐. 집단의 의견. 여기서 집단이라고 하는 건 당시 과학계를 말하는 거겠죠.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집단 의사결정 방법이 지문에서 말한 다음으로는 그 문단에서 말한 해결 방안이었지. 별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답은 4번. 자, 그 다음 문제 10번. 보기박스를 고쳐 쓴답니다. A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풀어야 돼? 딱 요 네 줄, 사실상 세 줄이지, 세 줄. 이거랑 A 비교해갖고 푸시는 거죠. 아, 여기서 하나가 날라갔네요. 몇 번 썼어요? 2번.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첫 번째 문장 이거죠.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즉이라고 하는 건 근거가 아니라 요거는 이제 동격으로 이제 부연 설명하는 건데 근거라고 하면 왜냐하면 뭐 이렇게 가야겠지? 그럼 A 부분을 보면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자세를 지녀야 돼. 왜냐하면 나왔잖아. 그 근거를 말하면서 선택지 2번에서 긍정적 효과를 근거로 추가한다.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A 부분 어쩌고저쩌고 하여 판단의 착오를 줄일 수 있다. 긍정적 효과 맞잖아요. 뭔가 미스가 있었군요. 3번 봐봐. 두 번째 문장의 내용이 앞 문장과 유사하니까 두 문장의 핵심어를 포함한 한 문장. 첫 번째 문장 보기 박스에 두 번째 문장 두 개를 한 문장으로 합쳐봐라. 이 두 개를 한 문장으로 합치려면 A 부분에서 어떤 문장이어야 되고요? 몇 번째 문장? 얘들아 보기 박스에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합쳐서 A 부분에서 말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A 부분의 첫 번째 문장이 그랬어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근데 A 부분의 첫 번째 문장,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이거는 이 첫 번째 문장의 반복인 거지 두 번째 문장을 합쳐가지고 말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답은 3번입니다. 여기까지는 깔끔하게 왔어야 돼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죠, 여기까지는. 그죠?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이제 느낌이 이랬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오, 이번에 화작 이거 뭔가 되는 분위기인데 됐는데 문법에서 안 되겠는데 이렇게 됐을 거예요. 문법이 생각보다 까다롭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11, 12번 지문형 문법 문제. 자, 이거 보시면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문이 나와 있고 이와 관련된 문제가 두 문제가 딸려 있죠. 지문 자체의 내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뭐 그럴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에서 차이가 뭐냐 뭐 이런 내용이니까. 지문 내용 간단하게만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한번 보자. 영수는 서울에서 산다. 영수는 서울에 산다. 둘 다 된다는 얘기지. 근데 문법에서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거 뭐죠? 비문이죠. 얘는 안 된다는 얘기지. 민수는 방에서 공부한다는 되는데 민수는 방에 공부하고 있다. 이상하잖아.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열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봐봐. 애와 애서를 일은 다 쓰는데 이는 왜 애는 쓸 수 없는 걸까? 또 왜 3에서는 애서를 주격조사. 아, 이게 뭐란 얘기야 지금? 주격조사로 쓰인 사례라는 얘기야. 생각해봐.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열었다. 저 애서를 다른 주격조사로 바꿔봐. 학교가 체육대회를 열었다. 이렇게 해도 크게 어색하지 않잖아. 주격조사의 형태로 썼다 이겁니다. 지문 아랫부분 봅시다. 핵심만 보면은 지점으로 인식되면 애를 쓰고 지점에서는 애. 공간으로 인식되면 공간에서는 애서. 뭐 이렇게 쓴다. 그래서 애와 애서의 쓰임이 구분이 되는데 이게 이제 중세 국어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중세 국어 얘기가 뒤에 덧붙어요. 여기부터 맛 가는 거지 이제. 중세 국어에서는 부사격조사 에, 에의 뭐 모음 좋아에 따라 뭐 이런 거 알지? 다 배웠어 수업 시간에 이거. 그다음 이시다. 이시다가 현대 국어에선 있다라는 뜻이래. 활용형인 이셔가 결합된 말이 줄어서 이제 애와 이셔면 애셔 뭐 이런 식으로 요런 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본래 이시다를 포함함으로 이시다가 무슨 뜻이래? 있다. 있다. 그 의미상 어떤 공간 속에 있음을 전제하는 건다. 공간, 공간. 지점이라기보다는 공간. 그죠? 따라서 애, 애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는 그 앞에 있는 명사가 공간으로 인식이 되는 거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알겠지? 그래서 결론이 뭐냐? 애의 현대국어의 애와 애서의 쓰임을 둘 다 지니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이것만 보고 풀어도 11번에 답은 나오죠. 바로 그냥. 선택지 1번 보면 애 앞에 명사는 공간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었다. 왜? 이게 현대국어의 애와 애서의 쓰임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앞에 명사는 공간으로 인식됐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11번은 그냥 일치 문제인 거야. 11번을 틀리시면 안 돼요. 맞았네? 그냥 일치 문제인 거야, 이거는. 근데 문제는 이제 12번이죠. 12번. 주격조사와 관련해서. 다음 문단에 보면은 애셔 뭐 얘네들이 주격조사로 쓰인 경우가 있었다. 이게 현대국어의 애서로 이어지고 삶과 같은 사례, 학교에서 그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자, 현대국어에서 애서가 주격조사 쓰일 때는 애서 앞에 공간이나 집단이 온다. 학교, 어떤 집단을 말하는 거지. 유정명사는 못 온다. 유정명사가 뭐죠? 감정을 가지고 있는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 그 다음 뭐 주격조사 깨서에 대해서도 높임의 형태다 이러면서 나오는데 12번 가보자 그럼. 자, 기억. 그 지역에서 공룡 화석이 발견되었다. 일단 뭘 묻는지를 체크를 해요. 그리고 서술어가 발견되었다면 저 애서가 과연 주격조사냐? 뭐가 발견되었다야? 공룡 화석이. 주격조사는 여기에 있죠. 그 지역이 발견된 게 아니잖아, 지금 맥락이. 그러니까 답은 1번이에요. 이거 애서는 주격조사가 아닌 겁니다, 지금. 알겠죠? 그러면 2번.
정부에서, 그러니까 정부가 발표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이것도 할머니께서 그냥 높임, 할머니가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런데 밑에 중세국어의 사례가 나오면 여기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현대국어 번역이 나오게 돼 있다. 반드시 비교해서 풀어라 라고 수업시간에 누누이 강조했었죠. 그럼 여기 그 위 애셔 밑으로 보면은 그 위가 관청, 관청에서 다 빼앗음. 누가 뺏었다고? 관청이.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뭐예요? 주격조사 자리에 온 거잖아. 그러니까 맞다, 주격조사. 그 다음에 역께서가 밑으로 보면 으로부터니까 뭐뭐로부터는 부사격 조사잖아. 선생님, 저는 부사격 조사를 몰라요.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공부 다시 하셔야 돼요. 알겠죠? 부사격 조사인지 어떻게 알아? 외워서 알아? 부사격 조사인지 어떻게 구별하죠? 서술어를 꾸며주면 되잖아. 예를 들면 답이 1번인 이유도 봐. 그 지역에서 공룡화석, 이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결국은 뭐야? 발견되었다. 이렇게 이어지니까 얘가 부사격 조사인 거야. 부처님으로부터 경전, 이게 아니라 부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된 거니까. 서술어를 꾸며주는 맥락일 경우에 부사어가 되는 거고, 부사어에 붙어있는 조사가 부사격 조사잖아.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지금. 에, 에서, 으로 막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13번. 13번이 좀 어려웠을 겁니다. 13번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던 문제고, 이거 보면서 캬, 역시 평가원 모의고사, 묻는 수준이 다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순화나 이런 걸 아는데, 호구, 음절의 끝소리 규칙 알지? 자음군 단순화 알지? 근데 막상 문제 적용하려고 그러면 적용이 잘 안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예요, 이게. 자, 봐봐. 부정확한 발음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엄청 강조했던 거지. 흑이가 아니다. 흑이가 아니라 뭐다? 흙이다. 이러면서 선생님이 굉장히 문법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이야. 그죠? 뭐 이런 게 나왔어, 잘못된 거. 실제 옳은 발음은 이런 거였다. 문제는 뭐냐면 부정확한 발음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발음한 걸까? 뭐가 잘못됐길래? 선택지 봐봐. 1번 찰흙이는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하고 연음을 해야 되는데, 얘들아, 자음군 단순화, 자음군이 어디에 있니? 흙의 리을 기역에, 리을 기역에 있지. 흙의 발음이 흙이잖아. 자음군 단순화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 기역. 그 다음 연음을 하면 어떻게 돼? 찰흐 기. 그게 잘못됐다며. 그러면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하고 연음하면 안 되는 거지. 자음군 단순화 적용하지 말고 그냥 바로 뒤에 것만 연음, 이렇게 해야 찰흙이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번은 잘못됐죠. 그 다음 2번 봐봐. 안팎글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연음해야 하는데, 이거 봐봐. 잘못 발음한 게 안팎글이야. 왜 이렇게 된 거냐? 쌍기역의 대표음이 뭐예요? 기역. 그래서 이렇게 읽은 거야. 그러니까 선택지 2번.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연음해야 하는 게 맞는 거야. 근데 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고 연음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야. 함정이 3번입니다. 넋이는 연음을 하고 된소리 되기를 적용해야 하는데, 선택지가 길면 끊어가라고 그랬지. 선택지 끊어읽기가 되게 중요하고 점수로 직결된다고 그랬죠. 6평과 9평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고난도 문제들의 특징? 선택지가 길어요. 선택지를 잘라 읽기를 해야 돼. 문학 파트 특히 보면은 막 하나의 선택지가 세 줄, 네 줄 막 이렇게 가는데, 작년 수능도 그랬고 올해 6월도 그랬고 지금 9월도 그래. 올해 수능도 그럴 거란 얘기야. 그럴 때는 선택지가 한번 쑥 읽었을 때는 이게 뭔 소리지? 이렇게 되니까 선택지를 잘라가면서 맞다 틀리다 정합성을 판단했어야 돼. 그럼 봐봐. 넋이는 연음을 하고, 이거 연음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이거 그냥 연음하면 어떻게 돼? 넋시, 그리고 된소리 되기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하면 넋시, 이게 쌍시옷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연음을 해놓고 된소리 되기를 적용해야 하는데, 맞죠? 거기까지는 맞아요. 너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고 연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이거 봐봐. 얘를 음절의 끝소리를 적용하고 연음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냐? 그러면 기역 시옷의 대표음은 기역이다. 뭐 이런 얘기가 돼야 되잖아. 기역 시옷의 대표음이 무조건 기역이다. 이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니? 아니잖아. 뭐 이건 잘못된 이유가 뭔 거야?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하고 연음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발음이 된 거야. 아, 선택 3번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게 아니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면은 기역을 대표음으로 하는 애가 기역 시옷이냐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기역이 대표음인 애들은 뭐예요? 키읔이나 쌍기역이 기역으로 발음되는 이런 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역 시옷이 기역으로 발음 난다가 끝소리 규칙이 아니라고 지금. 그러니까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하고 연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죠. 답은 3번이에요. 4, 5번은 무슨 말인지 알 테고. 자, 다음 14번. 별표 치세요. 얘도 어렵습니다. 이것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어간과 어근의 구별 이런 걸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던 선생님 책에서 짓밟히다 분석했던 거 기억나요? 무조건 끄덕끄덕이야. 기억나? 아예 책의 타이틀로 짓밟히다 어간, 어근, 접사를 구별해보자. 그걸 사례로 크게 땅 써놓고 구별하는 걸 해봤었죠. 선생님 교재에 실려있는 얘긴데 이게 그거예요. 두 개의 요소로 딱 나누면 직접 구성 요소라고 한다. 직접 구성 요소 분석. 이거 시험에 나왔었던 거잖아 전에. 그치? 합성어 파생어라고 있다고 했을 때 기역, 니은 둘 다 충족하는 것을. 이런 문제 포인트는 이거지. 모두. 둘 다 충족시키는 것은. 아마 이 문제 오답률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봐봐. 여러분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랬잖아. 어간, 어미 이것조차 구별을 못하면 문제를 풀 수 없다. 그리고 어간, 어미 이런 걸 묻는 문제는 거의 100% 출제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게 그거야 결국은. 어간이 어떻게 돼 있었냐 되면은 3개 이상의 구성요소로 돼 있어야 돼. 구성요소라는 얘기는 이렇게 어간을 잘랐을 때 3가지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직접 구성요소가 먼저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킨 것은. 사례도 있어. 예컨대 밀어붙이다는 어간 어디까지냐? 밀어붙이다, 밀어붙이고, 밀어붙이며 뭐 이렇게 되니까 쉽게 말하면 다 자르면 돼. 여기까지 가주면 밀어붙이는 일단 어떤 말과 어떤 말의 결합일까? 밀다와 붙이다. 밀다와 붙다 이렇게 될 텐데 중간에 어는 뭐야 그럼? 연결어미. 어근 있고, 어근 있고. 어근 두 개가 결합했는데 중간에 연결어미 있고, 접미사 이 있고. 여러 가지 구성요소 돼 있잖아. 이런 걸 고르라 이거예요, 이런 거. 자, 그럼 해보자. 똑같이 해보면 돼. 내리쳤다. 어간이 어디야? 그렇죠. 기본 단어를 생각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생각도 못하면 안 돼. 내리쳤다 원래 단어가 뭐야? 내리치다. 그럼 이게 내리치다, 내리치고, 내리치며, 내리치까지가 어간이겠구나. 알겠죠? 그럼 이게 3개 이상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내리치가 한 개는 아니겠지. 내리치다가 뭐야? 이렇게 하면 올려치는 거고 이렇게 해야 내리치는 거잖아. 내리다 플러스 치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러면 내리다의 내리 플러스 치다의 치 어근 플러스 어근인 게 맞아요. 근데 구성요소가 몇 개야? 두 개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세 개 이상이어야 돼. 안 돼. 그 다음 남에게 떠넘기면 원래 단어 뭐겠어? 떠넘기다. 그러면 떠넘기다, 떠넘기고, 떠넘기지 이렇게 가니까 어간이 어디까지야? 떠넘기까지인데 요거 분석을 잘해야죠. 일단 기본 구성은 뭐 플러스 뭐겠니 이게? 떠 플러스, 그렇지. 떠다 넘기는 거니까 떠 플러스 넘기는 걸 거야.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 맞아. 선생님 떠가 뭔데요? 뜨다의 연결음이 어가 붙은 말이지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럼 봐봐. 떠 넘기 어근 플러스 어근이야. 근데 구성 요소가 3개 이상이어야 되지. 그럼 봐라. 떠는 뜨 플러스 어
이렇게 결합된 거고 넘기는 원래 단어가 넘다에 뭐 붙은 거야? 사동점에서 기가 붙은 거지.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넘 플러스 기. 결과적으로 구성 요소가 3개 이상인 거야 지금.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야. 아니면 센스있는 애들 이렇게 풀어도 돼. 선생님 밀어 붙이다 이거나 뜨어 넘기다. 구조가 똑같네요 선생님. 똑같으니까 답 2번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3번 봐봐. 헛돌았다. 헛돌다니까. 어간이 어디까지야? 헛돌. 이 생각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겠구나. 헛돌았다 선생님 어간은 헛돌았까지잖아요. 헛돌았. 원래 형태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어간 어미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생각을 해봐. 헛돌았다. 기본 단어가 헛돌다니까. 헛돌. 그러면 이거는 헛 플러스 돌인데 구성 요소가 몇 개예요 일단? 두 개니까 이미 안 돼. 알겠지? 그러면 4번 봐봐. 오간다. 원래 단어 뭐야? 오가다니까. 어간이 어디까지야? 오가. 딱 봐도 오다하고 가다니까 구성 요소가 몇 개야? 두 개잖아요. 짓밟혀도 여기에 이제 함정이 될 텐데 짓밟히까지겠지. 짓밟히다, 짓밟히고, 짓밟히지, 짓밟히면 이렇게 가실 테니까. 그럼 봐봐. 짓밟히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일단. 짓, 밟다의 밥, 피동접미사 히. 구성요소 몇 개야? 세 개야. 그러니까 얘가 함정이 되는 건데 어근 플러스 어근의 형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기본 단어가 제일 중심이 되는 게 뭐죠? 밥. 그러면 얘는 어근이 맞아. 그러면 짓은 아주 눌러서 세게 이런 뜻을 더하는 접두사. 얘 접사야. 그 다음 히도 피동을 만들어주는 접미사니까 접사야. 어근이 두 개가 포함돼야 되는데 아니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이 문제가 오답률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자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기억에서 미음에 해당하는 문장 뭐 견문장, 혼문장,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 수도 없이 나왔던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잘 못 푼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은 아는 문장이 뭔지는 아는데 그 안에 안겨있는 문장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잘 모른단 말이지. 수업 시간에 뭐를 기준으로 찾으라고? 서술어 기준으로 한다. 그럼 먹었다. 예를 들면 선택지 1번에서 먹었다는 전체 문장에서 들어오고 이거 말고 서술어로 쓸 수 있는 게 뭐 있어? 추우니. 춥다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봐봐. 추운 날씨. 뒤에 나오는 날씨라는 명사를 꾸며주죠. 명사를 꾸며주니까 이건 무슨 절이겠어? 관용절. 근데 기억은 명사절이라고 써있네. 답은 1번. 끝. 이러고 끝냈어야 돼 그냥. 나머지 선택지는 쳐다도 보지 말았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했다 말고 뭐 있어 서술어 쓰일 수 있는 거? 먹는 동생 이렇게 되니까 얘도 무슨 절이겠어? 관용절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상관없이 원래 단어 상관없다니까 상관없이 얼음 이게 아니라 상관없이 먹었다니까 서술어와 관련이 있으니까 무슨 절이겠어요? 부사절 이렇게 되는 거고 형이 불평한 거를 요 조사고로 인용을 한 거니까 무슨 절이에요? 인용절. 그 다음에 미음은 형은 물을 마셨지만 동생은 얼음을 먹었다. 요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되는 것이. 그래서 답이 1번이 된다. 여기까지가 화작문입니다. 알겠죠? 화작문 파트에서는 이번에 화법 작문은 뭐 그다지 어렵지 않았고 문법이 좀 어려웠다. 문법이. 그래서 문법에서 본인이 어디가 지금 문법 대비가 잘 안 돼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문제들이니까 그거 확인이 됐으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돼. 내가 지금 개념이 부족한 건지 여기 나온 개념들 내가 다 아는 건데 실전 적용이 안 되는 건지 또는 개념을 전체적으로는 들어봤지만 세부적으로 어간 분석할 때 그게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보완학습을 해야겠습니다.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비문학 파트 가도록 하겠습니다.